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요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저출산일 텐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을 걱정하고 있고 또 저마다 굉장히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도 있지만 출산율이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바로 아빠 어디가와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꼽는 분도 있는데요. 물론 방송에 나오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협찬이겠지만 TV에 나오는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며 내 아이도 저렇게 키울 거 아니면 차라리 안 낳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논리였습니다. 결국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 중심에는 특유의 오지랖 문화가 있기도 합니다. 이번엔 여러모로 저출산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레전드 오지랖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프로포즈 오지랖입니다. 결혼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프로포즈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프로포즈를 하고 또 결혼에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고급 호텔에서 샤넬백에 티파니 반지 같은 것을 곁들인 프로포즈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프로포즈에만 천 단위를 쓰는 문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한 여성이 익명으로 프로포즈로 샤넬의 코코핸들 미니를 받았는데 티파니 반지는 없어서 반지는 하고 물으니 남친이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남친 직업은 8급 공무원이고 친구들도 욕했다는 글을 남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집 해왔느냐가 중요하다고 하고 티파니는 아니어도 프로포즈 링은 필수라고 본다고도 하고 남자도 어차피 시계 받을 거 아니냐며 프로포즈 링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렇게 반지를 준비한 분도 있는데 한 카페에는 티파니 반지 프로포즈 실패기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프로포즈에 앞서 프로포즈는 티파니 반지로 해야 한다고 들어서 티파니 매장에 갔는데 가장 기본이 500에 가장 하급인 밀그레인 반지가 200만원에 육박해서 200만원 주고 이거 살 바에는 다이아가 낫다는 판단에 196만원짜리 0.16캐럿 다이아 반지를 샀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선물에 감동해서 그녀가 울게 된다면 본인도 그 모습에 감동에 함께 엉엉 울 것 같다는 상상도 함께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여성은 반지를 보더니 정말로 울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작아도 주변 사람들은 7분은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작은 다이아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고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빌슨이도 함께 울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프로포즈 에 대한 대답은 예스였지만 너무나도 서로에게 큰 상처만 남긴 반지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글엔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남자의 잘못이다, 여자의 잘못이다로 나누어 어마어마한 키보드 배틀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남자의 행동과 여성의 행동을 조목조목 분석하는 행동력까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프로포즈를 준비한 분도 있는데 올해 초 블라인드에선 삼성전자 직원이 프로포즈 대성공이라며 호텔방을 잔뜩 꾸민 방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장식뿐만 아니라 샤넬과 루이비통 같은 명품 쇼핑백까지 함께해서 언뜻 봐도 몇천은 썼을 것 같은 프로포즈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저게 멋져 보이고 부럽냐고 하기도 하고 형 존못이냐고 물어보기도 하는 등 남성분을 조롱을 합니다. 결국 글쓴이는 본인이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되어준 사람에게 결혼 전 최고의 나를 선사해주고 싶었을 뿐이라는 추가 글을 남겼었는데 나중엔 본인의 가치관이나 생각 소비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비하 발언과 지적질을 받는 것도 웃기다며 각종 커뮤니티와 블라인드에 성적 발언과 욕설들을 캡처해놨으니 취합해서 신고한다는 추가 글을 또 남겼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오지랖은 계속되는데요. 작년 초 한 신혼부부가 당근마켓으로 꾸민 신혼집이라는 글을 FM코리아에 올렸는데 원룸 월 25만원짜리 살다가 월 25에 관리비 6만원짜리 아파트로 업그레이드를 했다며 자취하던 거 그대로 옮겨와서 딴 건 상관없고 냉장고와 세탁기만 부모님이 해주시고 나머지는 당근마켓 같은 데서 귀여운 거 주워다가 꾸며봤다며 나름의 자랑을 했었습니다. 부엌가리개는 4천원 주고 당근에서 구매했다는데 유튜버인 통닭천사가 하우스투어 컨텐츠를 올리면서 보여준 고양이 액자가 귀여워서 보니 택배비가 7,000원이라 글쓴이가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액자를 사서 직접 그린 후 벽에 걸어놨다고도 하고 노란 테이블은
나눔을 받은 것이며 몬스터 피규어 두 개는 당근 마켓에서 5,000원 주고 샀고 튤립은 초딩한테 2,000원 주고 당근에서 산 거라고 합니다. 식물은 좋아하지만 키우면 다 죽어서 조화로 극락조를 샀다고도 하고 화장대는 당근에서 3만원에 샀다고도 하고 몬스테라 역시 조화로 꾸몄으며 안방 스탠드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9,000원 액자는 다이소에서 3,000원 선반은 동네 재활용 센터에서 만원 주고 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테리어 감각이 남다른 것 같다고도 하고 그림 너무 귀엽다며 행복한 신혼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댓글을 남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돈 없어도 알콩달콩 살 수 있다는 게 여성 커뮤니티에 퍼졌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와이프가 암투병 하면서도 둘이서 손잡고 당근마켓 사러 가고 예쁘게 잘 살아보려고 꾸민 집인데 악플이 900개에 달렸다며 참 나쁜 사람들 많은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돈 없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진짜 구질구질하다며 이건 알뜰한 게 아니라며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려진다고도 하고 혼자 사는 본인 집이 더 낫다며 제발 혼자 살라고도 하고 컴퓨터와 의자는 좋은 거 사면 면서 인테리어는 구질구질하게 했다고도 하고 직접 그림 그린 거에서 미친놈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처녀 시절부터 게임 좋아하는 와이프가 산 거라고 하고 와이프가 여성 커뮤니티 댓글 보고 울었다고도 하는데요. 오히려 본인이 꾸민 거보다 와이프 손길 하나하나가 닿은 거라 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흘 후 여성 카페에서 악플 받은 신혼집 부부라며 글이 또 올라오는데요. 며칠 동안 인터넷이란 곳이 참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이프와 오랜만에 외출도 하고 잊어보려고 잘 지냈다고 합니다. TV에서는 말도 안 되는 휘황찬란한 것들만 나오고 그래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소꿉놀이 하듯이 재미나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올린 건데 악플들을 꼼꼼히 읽어보니 미혼인 분들에게는 신혼집 자랑글이 이렇게 살라고 강요한 글 같아서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런 집에선 탯줄 감고 애기도 자살하겠단 말이나 부모님을 욕한 것 등에 대해서는 너무 상처받아서 고소를 하겠다고도 밝히는데요. 그리고 아예 FM코리아를 떠난다는 글과 함께 정말로 이후로는 글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오지랖은 계속되는데요. 2017년 7월 오늘의 유머에는 아기도 더워요 제발 오지랖 좀 그만 좀 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본인은 생후 50일 된 아기 엄마인데 아기가 열이 많다고 하는데요. 집 온도가 26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바로 태열이 올라와서 조리원에 있을 때도 항상 시원한 창가 자리에 놓고 조리원 나올 때도 이 아기는 열이 매우 많은 아가니까 시원하게 피고 시원하게 해주라는 신신당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에어컨 안 틀고 창문만 열었더니 바로 태열이 올라왔다는데요. 다음날부터 에어컨 풀 가동하고 메쉬 소재 옷을 입히니 아기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 어르신들에게 아기 사진을 보내면 왜 애한테 민소매를 입혀놨냐고 뭐라고 한다는데요. 아무리 열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여도 네가 뭘 몰라서 그렇다며 긴팔을 입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거의 매일 한다고 하는데요. 예방접종 맞추러 갈 때도 반팔 내복 입혀갔더니 옆에 손주 따라오신 할머니가 아기를 벗겨서 다닌다며 아기 다리를 주물럭주물럭 했다고 하네요. 옛날엔 한번 감기라도 걸리면 해열제도 없으니 꽁꽁 싸매는 게 최고였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기도 합니다만 저도 애 키워보니 이상하게 할머니들은 아이들 꽁꽁 싸맸는데 진심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이트판에는 모유수유와 오지랖이라는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7살 연상 남자와 4년 연애하고 27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애 생겨서 결혼하냐며 오지랖을 부렸다고 하고 아이가 젖 말고는 분유도 거부하고 이유식도 거부를 해서 강제 완모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완모를 고집해서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6개월 넘었는데 모유 먹이니까 그렇지 모유는 6개월만 먹이면 돼 그 이후엔 물이나 다름없어 같이 모유를 먹인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잔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요. 가볍게 던지는 그 어떤 말에도 상처투성이가 되어 아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워 나중에 어린이집을 보내도 오지랖은 시작된다는데요. 2010년 주부 커뮤니티인 파리쿡엔 25개월 된 둘째를 아파트 어린이집에 보냈다는 글이 올랐는데 첫째 는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둘째 아이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집에 오는데 아파트 주민을 두 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은 엄마 살 팠났네 라고 하고 다른 젊으신 아주머니는
아기가 너무 안 돼서 어떡하냐고, 뭐 그렇게 빨리 보내냐고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후로 아기가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손주를 볼 때에도 누군가는 오지랖을 부릴 것 같은데요. 결국 열등감에 오지랖을 부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초반에 이야기했던 삼성전자 프로포즈남 이야기처럼 10원짜리 하나라도 보태줄 거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